323,2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MFM 코리아입니다. MFM 코리아, 은는 동사는 편조 의복 제조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아시아 및 북중미의 생산 네트워크를 통해 CMT 방식으로 의류를 제조하여 수출하고 있음. 주요 생산 브랜드로는 에로파스텔, 벤즈, 나우티커, 럭키 브랜드, 브록스 브러더즈, 부트 바언 등이 있으며 동사의 주력 제품은 니트, 류임. 동사는 2022년 12월 신규 브랜드인 포레버 21과 거래를 시작함. 기업 개요 대시 해외의 의류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아 OEM 및 ODM 방식으로 납품하는 수출 전문 기업이며 2020년 12월 신한제 5호 기업인 수목적 주식회사와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음. 대시 멕시코, 베트남, 과테말라 등에 소재하고 있는 자회사 및 협력업체를 통하여 면의류를 생산하며 미국에 소재한 자회사 MIA즈 패션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음. 대시 주요 생산 브랜드로는 에로파스텔, 벤즈, 나우티커, 러카스트, 럭키, 브록스 브러더즈, 팩선, 부트 바언 등이 있음. 재무 대시 방역 정책 완화로 공장 가동률이 회복된 가운데 에로파스텔 등 주요 고객사향 OEM 수주가 증가하였으며 판매 단가가 상승한 바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하였으며 기타 수지 개선 등으로 순손실 규모 축소되었음. 대시 신규 브랜드의 수주 증가 및 기존 브랜드의 OEM 수주 지속으로 매출 성장이 전망되나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물가 상승의 영향에 따른 의류 소비 둔화로 상승폭은 제한적일 듯. 2023년 8월 22일 기준 장마감 MFM 코리아의 시가총액은 36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MFM 코리아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468위입니다. MFM 코리아의 상장 주식수는 3149만 600신두 주입니다. MFM 코리아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MFM 코리아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4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68.4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05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5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11배. 104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쌓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8억 원, 마이너스 155억 원, 1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52억 원, 마이너스 175억 원, 마이너스 6억 원입니다. MFM 코리아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30번지 28%이고 유보율은 942.89%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15.74이며 전일 대비해서 6.94 더하기 0.2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3.33이며 전일 대비해서 4.62 더하기 0.5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FM 코리아의 2023년 8월 2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16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034원보다 126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053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MFM 코리아의 종가는